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 매년 바뀌고 복잡해서 제대로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 잘못 버린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뀐 분리수거 규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여정부의 모든 것, 걱정 마음빠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비를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비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소비했을 때 나온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 버린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 매년 바뀌고 복잡해서 제대로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으니 개개인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분리수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조차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올해 새로 변경된 분리수거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옳은지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아무리 집중단속을 한다지만 설마 내가 걸릴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뉴스에 보면 범죄자들 죄다 CCTV로 끝내 잡히고 맙니다. 피할 틈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주변에 보면 CCTV가 꼭 한 대쯤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중단속을 위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전담반을 운영하여 특별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되면 과태료는 무려 1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쓰레기 버릴 때 정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들이 있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뀐 분리수거 규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 규정입니다. 같아 보이는 종이팩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종이팩도 이제는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일반팩과 멸균팩입니다. 일반팩은 우유처럼 저온으로 유통되는 살균 제품을 담는 데 사용되어 윗부분에 지붕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흰색 종이가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일반팩은 고급 화장지나 티슈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멸균팩은 네모다란 직육면체 모양으로 내부에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어 빛과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고 두유나 주스, 소주 등을 담는 용도로 쓰여집니다. 이 멸균팩은 페이퍼 타월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이팩들을 버릴 때 분리수거장에 종이류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팩은 별도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팩을 버릴 때는 잘 헹구고 말린 뒤 종이팩 별도 수집장에 버리셔야 합니다. 종이팩은 캔이나 유리병, 플라스틱 등 다른 쓰레기와 달리 집 앞에 내놓는 방식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거점 수거 방식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수거를 받고 있으며 주변에 다른 종이팩 거점 수거 장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장소에 꼭 배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 규정입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작된 플라스틱 페트 분리수거 지침입니다. 올해부터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재활용 표시에 투명 페트로 명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제나 샴푸같이 화학 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생수병과 동일하게 투명 페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찍힌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무색 페트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투명 페트로 따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 페트와 구분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구강 세정제나 손 세정제, 세제, 샴푸, 워셔액 등 식용이 아닌 화학 제품을 담은 병을 투명 페트병으로 함께 배출하는 경우 선별장에서 걸러내져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생수, 음료, 식품을 담은 용기만 투명 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이 점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헷갈리신다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던 페트병들은 투명 페트, 먹지 못하는 것들을 담았던 용기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분리수거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규정들은 지난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규정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무실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규정 위반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른다고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지 마시고 꼭 쓰레기 버릴 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CCTV로도 보지만 직접 단속반이 쓰레기를 파헤쳐 영수증이나 우편을 확인하고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분리배출 착오로 큰돈 물으시는 일 없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 도움되는 영상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